우리가 내년에 기대하고 있는 게 뭔가요?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수요가 고용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로 올라왔지만 그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는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모멘텀만 막 붙어와서 금리 인하하니까 비용이 떨어지고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으니까 올라가. 근데 이제 수요는 뭐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져.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반도체에 대한 이 바닥콜이 너무 많으니까 생각보다 더 지게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박스 피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센터장님, 제가 좀 방송을 찾아보니까 한 달 전에 11월 7일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출연을 하셔서 코스피 레인지를 한 2200에서 2500 정도 연말 연초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2500까지 봤으면 틀렸네요. 그래도 예. 네, 이제 뭐 11월에 상승을 산타 랠리라고 하면 산타 랠리가 왔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12월의 후반, 12월까지 봤을 때의 어떤 랠리가 나타나야 산타 랠리라고 하면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에 새벽에도 FOMC가 있을 텐데 FOMC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기대, 그러니까 뭐 실망이나 기대 이런 걸 떠나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2500을 살짝 넘어서서 한 2500 한 초반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더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가격이 하락해야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는 기존의 뷰는 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올해에 대한 증시에 대한 얘기를 좀 주셨잖아요. 올해 증시는 뭐 다들 인정하는 게 배터리의 해였다라고도 할 수 있고 공교롭게도 이런 것 같아요. 상반기에 2200에서 한 2500까지 이제 시장의 우려를 삼키면서 강한 상승이 났을 때도 이제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화려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하반기에 뭐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박스피였지만 엄청난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또 2차 전지를 비롯한 이 상반기 주도 업종들이 좀 흔들렸었던 그런 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은 기세 좋게 올랐지만 뭔가 그래도 뭐 화끈함은 없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어떤 위기나 리세션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건 맞고 그랬을 때 미국이냐 한국이냐 막 이랬을 때 그래도 우리 한국이 탄력이 좋지 않냐라고 했을 때 지나고 보면 아 미국은 사상 최고치인데 한국은 그야 한 반 정도 온 것 같아. 이게 한번 반복이 됐는데 올해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2500에서 2600 사이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말 시장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미국보다 조금 덜 오른 게 경기가 원래 한국이 아주 좋을 때 미국을 세게 이길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경기는 그 정도로 좋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덜 오른 거다. 그럼 희망을 좀 더 봐도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올해가 정말 강세장이었는데 우리가 못 오른 거면 정말 너무 슬픈데 그냥 초입이어서 덜 오른 거면은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경기 이 초입일 때 사실 제일 센 게 우리나라이긴 하거든요. 올해 중국이 안 된 게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중국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12월 13일 맞나요? 12월 13일에 주가도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책에 대한 미스나 뭐 기대가 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 홍콩이나 중국 증시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한 실망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중국 증시가 올해 내내 사실 많이 이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안 좋았던 그런 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수출이라는 부분들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양발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가는데 미국은 사실 좋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의 모멘텀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에 100을 갔을 때 우리나라 만약 50 갔다. 네. 나머지 50은 또 중국에서 모멘텀 왔어야 네. 되는데 이게 네. 좀 부족한 건 맞다고 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사실은 다 중국뿐이 그렇죠. 미국이고 네. 그에 반해서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은 반도체는 사실은 수요보다는 이제 가장 안 좋았던 구간 때문에 공급을 줄이면서 올라온 네. 거지 수요가 좋아진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하반기에 만약에 또 치고 나갔어야 되는 게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좋아하지만 하반기 이후에 주가는 오른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하반기 이후에 박스권이에요. 그만큼 아 극단의 어떤 바닥을 지나는 건 맞는데 수요가 조금 올라와줘야 되는 미국처럼 뭔가 긴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요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요가 올라오면서 우리가 수출 경기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러면 조금 더 지수는 2700, 2800까지 갔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겠죠. 약간 그런 점이 달랐다. 올해 네, 그렇죠. 그건.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겠죠.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장은 네. 지금 연고점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2024년 내년에는 우리가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가져보면서 내년도 전반적인 제발. 흐름은 어떨지 좀 예견해 주세요. 내년도도 사실은 이제 2023년 하반기의 흐름이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소 비관적인 비유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상당히 내년에는 이게 안 좋은 뉴스들이 올해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다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연초반에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문제들이 터지긴 했었지만 빠르게 봉합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한 랠리를 보였는데 내년에는 다들 괜찮다고는 하지만 곳곳에서 이벤트적으로 뭐 한계 기업들이나 한계 가정들의 소비가 둔화되거나 기업의 파산이나 구조조정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의 주가는 위로 가기보다는 약간의 변동성 그리고 이익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연초반부터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초반에 올해는 2200에서 2500을 말씀을 저는 들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이익은 우리가 적자는 보는 건 아니니까 네. 한 2300에서 2600 정도의 박스피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600이요? 네. 네. 왜냐면 저번에 이제 센터장님 모시고 얘기 들었을 때 이제 상저하고의 어쨌든 흐름을 내년을 나 연간으로 네, 연간으로 왜냐면 맞아요. 지금 이제 내년 전망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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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도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제 네. 모셨던 이제 센터장님은 상고하죠 얘기를 하셨는데 의견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고금리가 문제가 되니까 이 고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있거나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게 상반기에 오는 게 아니라 하반기 쪽에도 영향이 있고 대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가 더 안 좋고 상반기는 그냥 이 우리나라 수출 회복이나 중국 회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버틸 수 있다라는 의견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상저하고 오신 네, 거니까 맞아요. 요거에 대한 좀 차이나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충분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마도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수출 얘기를 하셔갖고 지금 11월에 수출이 전년 대비로 한 7% 정도 네. 나온 그러니까 12월 1일에 발표된 네. 게 한 550억 달러가 지금 한 9월, 10월, 11월 3개월 연속 나오고 있어서 전월로는 크게 계산해봐야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워낙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반에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3월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수출 증가율이 뭐 8%, 9%까지 경우에 따라 10%도 넘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출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양새고 우리나라 주가를 그려보면 그 수출 증가율에 따라서 매우 밀접하죠. 매우 밀접하기 네. 때문에 상저하고로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상고하저로 볼 가능성 상고하저로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기저효과를 배제하고 실제 수출 금액 자체는 여기서 플랫하게 나온다고 하면 2012-13년에도 이런 수출 증가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나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잘 버틴 거다라는 인식이 강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는 주가가
올라서기보다는 대략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주가는 좀 변동성에 노출되고 두 번째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의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기업들의 이익 하향 조정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코스피 영업이익이 여러 보고서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한 250조에서 260조 사이에 코스피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은 좀 과도한 설정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았을 때가 2021년에 220조 원이었는데 그때보다 40조 원이 더 늘어나요. 근데 그 부분이 대부분 여기서 또 이제 상충되는 게 반도체를 어떻게 보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내년에 늘어나는 대부분의 이익이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 그래서 저는 이제 상반기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보자라는 비유이고, 그래서 상조하고도 있는 거고.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생각보다 기업들의 이익이 잘 안 나왔어요. 마진이 조금씩 축소될 수 있다. 4분기는 공교롭게도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계절성도 있고, 그리고 내년 1분기 넘어갔을 때는 우리 시장이 맞닥뜨릴 문제는 뭐냐? 고금리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소비 둔화가 우리 시장의 이익에 어떤 좀 과하게 봤었던 분들이 좀, 좀 합리적 추정으로 좀 내려오는 단계가 1월 2월 3월이자. 네. 그러면 이익이 더 늘어나지 않을 상황에서는 주가가 더 치고 나가기보다는 이익이 이제 좀 조정되는 걸 반영해서 주가는 좀 먼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 2, 3월에 변동성이 좀 노출이 되고 대려 뭐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좀 회복되는 구간으로 저는 참조하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까 밴드를 2300에서 2600을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의견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 2510 정도 되니까 오히려 이제 1분기에는 조금 하락률이 있을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맞아요. 궁금한 게 이제 저희가 한국이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중국도 11월에 드디어 조금이지만 수출이 0.5인가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뭐 너무 미미하긴 하지만 그럼 이제 1월, 2월, 3월에 실적은 하향 조정이 되는데 미래가 좋을 거다. 수출이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러면서 일단 약간 뭐 리레이팅이란 건 그렇고 어니 빠지는데 주식이 올라가지고 P가 확 올라가는 구간도 있잖아요. 하반기가 좋을 거라고 믿으면 맞아요. 실제는 관계없는데 이래서 상고하조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익이라는 게 얼만큼 반영했느냐 그리고 그 방향성이 지금 안 좋지만 좋아지는 방향성이냐 지금은 좋지만 나빠지는 방향성이냐인데 우리가 내년에 기대하고 있는 게 뭔가요? 오늘 밤에 FOMC 있으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수요가 고용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기대치는 미국의 수요가 더 떨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위로 쳐올 그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로 올라왔지만 그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는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모멘텀만 막 붙어와서 금리 인하하니까 비용이 떨어지고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으니까 올라가. 근데 이제 수요는 뭐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져.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이게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260조 원이 모멘텀이 되려면 이 모멘텀이 이게 하향이 조정이 되는 거죠. 네. 하향 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좀 좋다고 보는데 이게 빠르게 될지는 좀 관건이 이 반도체에 대한 이 바닥콜이 너무 많으니까 생각보다 더 지게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의 폭도 예전처럼 뭐 10%가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좀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박스피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닝의 하향 조정이 아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에 의한 주가 조정이게 되면 오히려 저는 좀 기회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게 되면 이익 하향 조정으로 인한 주가의 상단이 굉장히 막혀 있는 구간이 1분기 상반기에 펼쳐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내일 혹시 그 FOMC 회의 결과로 점도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간다면 시장이 환호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단기적으로. 일시적이다. 단기적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점도표를 시장이 예상하는 게 지금 내년에 한 100에서 125bp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충족하거나 이거보다 더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이 환호를 할까? 연준이 저렇게까지 낮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 주가가 빠진 상태였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네. 주가가 사상 최고치이고 미국의 PER도 20배가 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보다 싸지만 또 올라온 상황에서 연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그리고 시장이 왜냐하면 예상하는 만큼이 뭐냐면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는 아주 어떤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점도표 하향이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본인들이 못 보는 뭔가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반도체 어닝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미국이 엔비디아가 사실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건 맞는데 대신에 엔비디아 밑에 달려있는 다른 반도체 종목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뭐 AMD니 그렇죠. 뭐 마이크론이니 브로드컴이니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맞아요. 난리가 났는데 네. 그런 회사들의 실적이 뭐 나쁘진 않은데 아주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수요가 좋아질 거고 투자를 많이 할 거니까 일단 사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치면 실적이 하향 조정이 돼도 씹고 가는 수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그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어려워요. 따지면 네. 뭐 제주 반도체나 요즘 그렇군요. 네, 뭐 설계나 IP 쪽 어제 같은 디자인하우스 그랬죠. 이게 먼저 움직이는 거는 네. 어쨌든 온디바이스 AI나 이쪽에 우리가 생산성이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A, B, C, D로 이루어질 텐데 A는 무조건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그럼 반영을 안 했냐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면 이제 결국 A, B, C대에서 B, C, D 결국 이제 생산하고 네. 가는 쪽인데 이쪽은 이제 수요적인 부분들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네. 수요적인 부분이 걸려 있고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분기에 흑자 전환한다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내년에 이익이 이만큼 올라간다. 즉 올해보다 내년이 어닝이 올라가는 게 50%가 올라가는데 그중에 모든 그 어닝의 드라이버는 60% 이상의 기여도는 또 반도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는 어닝이 올라간 부분을 주가는 그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서 옆으로 길 수 있다라는 네. 가능성이 이미 반영했다는 네.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이제 그래서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1.45배 네. 7만 원 정도인데 PBR. 이게 예. 네. 이게 갑자기 뭐 갑자기 5만 원 이런 그림은 아닐 겁니다. 네. 다만 이게 시장을 막 주도해 주면서 7만 원이 8만 원대 9만 원대 가는 그림을 상반기에 그리기보다는 대로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고 그 금리를 내려주게 되면 사실 레버리지 대출을 그로스를 통해서 생산성 투자를 할 때 AI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였었던 아까 엔비디아는 못 움직였지만 그 미국에서도 움직였던 그 약간 앞단에 있는 투자의 영역에 있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진짜 생산이나 수요에 네.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칩메이커들이 근데 그때 가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반기에.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좋은 얘기네요. 네. 네, 센터장님, 제가 이제 매일매일 출연하시는 그 증권사 센터장님의 그 코스피 예상 밴드 레인지를 좀 보는데, 이베스트 투자 증권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상단이. 지금 한 2900까지 제시하는 시신은 증권사들도 있던데,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시장의 변수를 또 어떤 것들을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변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익의 하향 조정이 네.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들일 거예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근데 만약에 거꾸로 뭐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아까 점도표에서도 넌지시 말씀드렸지만 1분기나 2분기 한다 그러면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시그널이라서 네. 저는 그렇게 되면 주가는 뭐 오히려 진짜 1분기에 더 많은 하락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하이퍼로 온 거 시장의 기대치가 계속 좀 약간 뒤로 밀리면서 시장 좀 답보 상태 그 시점에 대한 고민은 지금 벌써부터 시작했지만 FOMC가 끝나면 또 내년 뭐 1분기, 2분기 갔을 때 점도표를 좀 전망하고 또 위험 바뀌는 부분들의 성향 고민하고 이러면서 시장이 계속 옥신각신하는 문제일 것 같다. 그래서 2분기냐 3분기냐라는 그 시점에 대한 고민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년이 보니까 도이치방크에서였나? 전 세계 인구의 50%인가 60%가 선거에 노출된 해라고 하네요. 인도가 있어가지고 네네. 엄청납니다. 인도, 그렇기도 미국, 하고 뭐 난리입니다. 뭐 1월에 대만, 4월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도 아마 바뀔 것 같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있기는 러시아 그렇죠. 그래도 하긴 합니다. 네, 하긴 합니다. EU도 네. 집행위원장이 바뀌고 네. 그다음에
뭐 11월에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네.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른다라는 그 리스크 자체. 그리고 막상 1월에 이제 13일에 있을 대만 정책 그 총통의 결과부터 좀 변동성이 자극되지 않을까. 미중 무역 갈등이나 관계에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 4월 총선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더 짙어지기 때문에 크게 보면 미중 간의 관계의 어떤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대척점에 있는 어떠한 적을 만들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의 바이든이든 뭐 트럼프든 그러면 미중 관계가 더 개선될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나 방향성이 지금은 뭐 누구를 손 들어주기가 애매한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물가가 나왔는데 네. 미국 헤드라인이 좀 떨어져서 뭐 시장은 뭐 그냥 좋게 해석했다고 치고 주가가 올랐는데 3.0 네. 3.1인가 0인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핵심이 안 떨어지고 그렇죠. 다시 주거비가 또 올라가고 맞아요. 뭐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내년에 물가가 변수가 될 수 혹시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잘 보시면 전년 대비로는 뭐 1라인 했다, 뭐 비슷하게 나왔다 하지만 전월 대비로는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주거비의 어떤 하락은 그 다른 어떤 항목보다 더 뒤늦게 내려가고 어쩌면 내년에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또 공교롭게도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가격들이 생각보다 잘 안 빠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도 차트에도 뭐 사실 좀 넣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소기업들의 어떤 그 가격 지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보상 계획을 보면 다시 이렇게 내년에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서 이게 아까 시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코어 PC를 보고 있는 연준의 입장에서 물론 이제 2%를 굉장히 고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4%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한 3%나 내지는 2%를 일시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면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라는 약간의 확신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모습이 내년에 갔을 때 중후반에 금리를 내리거나 조금은 시그널을 주는 타이밍에 이렇게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예상보다 조금 더 기다리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 그래서 아까 시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명확한 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점도표도 아마 네. 시장보다는 호키시하게 나올 가능성.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에 이 주가나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가파르게 좋아지다 보니까 금융 환경 지수가 되게 완화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네. 약간은 매파적으로 말할 가능성도 저는 좀 있어 보인다. 네. 아직은 물가, 그러니까 연준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달리 듀얼 맨데이트거든요. 물가와 고용을 같이 네. 봅니다. 우리나라는 물가, 22도 물가지만 물가에 조금 더 지금은 더 집중을 하고 경기가 그리고 성장률이 계속 물가 수준을 하회하거나 기준금리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구간이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발생을 하면 물가뿐만이 아니라 고용, 경제도 좀 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년 2분기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의 고용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또 소비와 연관된 부분이어서 그렇죠.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소비 위축이라든지 중국의 상황이 내년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소비가 네.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제 사이버 원데이 쇼핑을 보면서 생각보다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별로일 수도 있겠다.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가 있어요. BNPL이라 그래서 Buy Now, Pay Later 해서 신용카드는 이제 할부 금리가 신용카드가 한 2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사기엔 좀 뭐하고
그냥 페이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사는데 현금이 이제 돌아오는 30일, 60일, 45일 이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 내년 1분기가 있을 때 45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또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의 소비는 생각보다 별로일 가능성이 왜냐하면 고용 자체가 지금은 뭐 단단하곤 하지만 올해 이번 달에 나왔던 고용은 이제 파업의 어떤 일시적인 그 어떤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고용이 여기서 굉장히 버틴다 그러면은 긴축의 하이퍼로 온 건 더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계속 깎아내리는 국면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고용이 좋아지더라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실질 소득이 떨어질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고용이 나빠지면서 실제 P 곱하기 Q에서 Q그로스가 떨어지는 미국의 소비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미국의 소비는 올해 굉장히 좋았지만 내년에 좀 슬로워질 수 있고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거기다가 리오프닝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고용이 창출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잘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 소비의 핵심 자동차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를 사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어요. 가솔린 가격이 높고 자동차 할부 금리가 높고 고용이 이제는 조금씩은 슬로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자동차 판매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소비는 올해보다 내년에 둔화된 게 미국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중국 경제공작 회의도 왔지만 좀 버티면 괜찮아져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경제 정책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중국이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저도 올해 같은 경우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 뭔가 우리나라에 와서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데 갈 줄 알았는데 그 호텔신라의 면세점이나 현대백화점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가게의 그 재무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 가처분 소득이 있으면 가게 부채가 있는데 그게 145%. 그러니까 들어오는 현금 대비 어떤 나가는 돈의 지출이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어떤 월급이 들어오게 되면 필수 불가결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저축과 일부의 부채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좋은데 부채가 꺾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이제 디레버리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은 사실은 더 중국의 소비를 기대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40%가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네. 이게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조금 희망을 찾아보면은 중국의 대출 증가율이 되게 낮은 건 맞는데 그나마 대출 증가율에서 예금 증가율을 빼니 스프레드는 아주 조금씩은 개선이 오늘 나온 것도 좀 개선은 되긴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디레버리징이 되긴 하는 건데 이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닐까라고 기대를 그렇죠. 하면 좀 쓰지 않나 이런 근데 이제 둔화되는 건 맞지 둔화는 둔화이고 네. 이게 소비 지출을 하려면 실제의 어떤 그 임금 상승률하고 네. 일자리 그리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제 성장률은 보시면은 올해 리오프닝 효과를 감안했을 때 5% 정도 나온다고는 하지만 네. 내년에는 4% 초중반 잘 나와요. 네. 전체적인 어떤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는 우리한테 주는 이제 이펙트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 내부적인 소비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나라한테 주는 소비의 어떤 파급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 상황도 좀 봐주세요. 일본이요? 네. 일본은 아무래도 엔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갑자기 급락,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강세로 갔다가 다시 조금 이제 올라가고 하는데, 일본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 거기다가 YCC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를 이렇게 잘 보면 어떤 차트하고 동일하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같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국면이게 되면 엔화가 강해질 수 있죠. 그 말인 뜻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10년물이 11월에 5%에서 4%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엔화가 상당히 강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10년물이 4% 이하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러니까 엔화의 방향성은 일본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도 반영을 하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연준의 변화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조금은 조심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온 도매 물가 지수 다시 또 디플레 압력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정책을 조금 긴축이나 YCC 폐기까지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빠르면 내년 한 4월, 5월 정도 가서의 변화를 가져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인플레이션이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내년 춘추까지 좀 보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엔화가 지금 다시 연말 연초에 굉장히 강해지는 사이클로 가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조금 뭐 보합권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 말은 무슨 미국의 국채도 보합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좋게 보시는 업종, 그리고 또 하나 혹시 피해야 될 업종도 있으시면 둘 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피해야 될 업종, 그렇죠. 좋게 보시는 거 둘 다. 좋게 보는 거는 만약에 전략적으로 본다면 상반기는 자동차, 하반기는 반도체. 뭐 이런 상반기는 자동차, 하반기는 네. 반도체. 둘 다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픽아웃 논리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방어주다 보니까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그냥 방어적인 개념, 상저하고라는 개념에서는 자동차를 상반기에 가져가고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 금리 인하나 네. 이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고밸류에이션이 주가가 주는 의미는 하반기 정도에는 실질적인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넘어가는 기대치를 내년 거를 끌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는 거고, 좀 피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보면 비싼 업종이죠. 네. 비싸고 뭐하게 얘기하면 올해 좀 많이 쏠려 있었던 업종들 네. 좀 기대가 조금 강했던, 수급이 상당히 많이 강했던 업종들이 내년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급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합쳤을 때 한 70% 차지합니다. 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줘야 시장이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한 20%가 외국인 투자자고 10%가 기관이기 때문에 네. 기관은 실질적으로 사실 참 힘들죠, 지금 들어오기가. 근데 지금 뭐냐면 한국은행도 연준의 어떤 액션을 보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게 가계 자금 순환표를 보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가계 쪽은 지금 소비나 투자보다는 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 속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있으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동안 쏠려 있었던 업종의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수급과 그 이상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자체가 오늘 뭐 금감원장도 그렇고 내년에는 하는 총재도 그렇고 조금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제 뭐 사업장은 또 약간 롤오버, 즉 이제 이자 지급 유예나 이런 걸 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현금 흐름이 없는 기업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은 내년에 스토리는 좋아도 네. 상당히 힘들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안 된 것 중에 인터넷 게임 이런 거는 현금 흐름 엄청 좋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올해 정말 주구장창 안 됐는데 네, 네.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서 성장이 희소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소외 플러스 성장이라는 컨셉에서는 인터넷 게임 저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연간으로는 꽤 괜찮은 컨셉의 저기 섹터지 않겠냐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 네, 이제 산업군은 했으니까 자산별로 예를 들어 뭐 채권, 주식,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도 내년 전체적으로 언제 어떤 타이밍이 좋을지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산으로 따졌을 때 가장 내년에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자산은 뭐 일단 채권일 것 같고요. 네. 네, 채권일 것 같은데 단기 채권. 네. 그러니까 뭐 단기 채권은 어쨌든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단기 채권이 저는 뭐 그래도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채권이 아닌 이제 조금 더 약간 리스크 에셋으로 따지자면은 미국 주식인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이요? 네, 미국 주식이 저는 이제 미국이 지금은 조금은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고 좀 조정을 미국도 좀 받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 연초 1분기 정도.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동시에 이제 만약에 주가를 빠졌을 때 어느 걸 살까 할 때 저는 미국을 살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갖고 가는 베네핏 중에 여러 가지가 어쨌든 미국은 지금 기업 대출이 GDP의 7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140% 되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렸을 때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켜서 성장을 위한 어떤 자극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에서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미국이라고 봐서 내년에는 달러와도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어서 환율을 투자한다면 원달러를 갖고 이제 미국을 사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자연적으로 뭐랄까 해지가 되지 않을까 주가 네. 좀 빠지더라도 환율이 좀 방어해주고 주가가 올라가면 환차익과 이제 그 미국 주식의 상승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쪽은 크게 재미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랠리를 보였고 실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금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의 움직임도 봐줘야 되고 유가의 하락에 수요의 둔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 원자재는 후행적으로 투자하는 게 2025년가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이 지금 제일 좋아 보이고 네. 주식은 미국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특별히 미국 주식 중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랑 반도체인데 미국은 자동차 업종이 너무 작으니까 뭐 그냥 그렇죠. 치우고 미국에서도 그런 반도체가 좋아 보이세요? 미국 반도체 진짜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살벌하게 올랐습니다. 왜 정말.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빠지면 추세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 빠지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네 그렇게 지금은 이제, 아니고. 네네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동일하게 저는 미국의 빅파마들이 같이 움직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반도체 IT 반도체 쪽이 움직이고, 그 제약바이오 중에 빅파마가 움직이고 네. 그렇게 미국은 그 제약이랑 IT 아까 했던 기업만 가도 시장이 또 같이 가거든요. 네. 워낙 그 섹터의 분포가 좋으니까 그러한 두 섹터의 어떤 움직임이 시장을 크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네. 오늘 FOMC 새벽에 점도표가 지금 5.6에 5.1이잖아요, 내년에. 네, 그렇죠. 이거 5.1 안 건드리면, 올해는 뭐 텄고, 내년 5.1을 안 건드리면, 장 많이 일단 빠질까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 건드린다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건드린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시장이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의 점도표가 찍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빠지기보다는 오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나오지 않을 정도 아니면 안 건드리거나 건드려도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점도표가 찍히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빠르게 5월이 아니라 그 후로 미루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국채가 또 이제 위로 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 빠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건드려도 아래로 건드려도 소폭일 거다.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장이 조금 빠질 수도 있는데 그때를 기회로 삼을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네.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오늘 1부 시간은요.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